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책으로는 그저 420페이지. 무슨 관계 있어야 된다? 채권과 목적물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결연 관계 있어야 된다. 그지? 하는데, 이런 거, 이런 우리 프린트로 보면 그지? 책에서는 이제 420페이지고 프린트 보면 이런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채권이 발생하면은 요 아까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면은 점유하면은 무슨 건? 유치권. 그러면 이런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채권이 발생해. 타인의 목적물을 타인 거다, 타인 거. 수리 했다든가 됐습니까? 수리 B, 세탁비. 요두 개는 해결됐잖아요. 그죠? 시계 수리, 자동차 수리, 세탁.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요런 비용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두개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자, 근데 그거 이제 그럼 여기 이제 비용부터 설명하는데 뭐부터 설명한다? 비용.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지? 그 밑에 그림 무슨 차?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고.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가면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시지. 끝나고 안 주면은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월 안에 돌려받아야? 6월. 요 제척. 근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돌려줬다. 6월 안에 못 받았다. 아예 비용 못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 끝나고 나서도 비용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해서 점유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가 아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다.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점유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비용 받기 위해서 점유하면은 관계없는데, 계속 사용하면, 유치권 행사하면서 점유하는데, 단순히 점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는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단순히 점유, 유치권 행사로 단순히 점유하면은 무슨 요안 줘도 되지만, 사용료 안 줘도 되지만, 뭐 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서 계속 뭐 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다면 뭐 사용료 지급 의무 그걸 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른 말로 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근데 그 밑에 그림 여러분 기간 중에 들어갔다. 아까 위에 거지, 그지? 근데 요거는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해지. 지금 그림 보고 있다, 그림. 됐습니까? 프린터 5페이지. 프린터 5페이지. 뭐 하세요? 나가세요. 뭐 하세요? 나가세요. 그걸 뭐라 하노? 해지. 했는데, 안 나가면서, 됐습니까? 비용 들어갔다고. 뭐 하면서?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그건 무슨 점유? 지금 불법 점유지. 그런 경우 비용 들어간 경우는 203조 몇 조? 203조 비용상한층 저번에 했죠? 점유권 할때 도둑놈 했죠? 도둑놈도 인정하는 권리 하면 뭐 203조 비용상한층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상한층권은 있지만 무슨 권 없다? 유치권 없다. 잘 나온다 그두 개. 그래서 자 아까 했죠? 다시 위에 거 기간 중에 비용 그몇조 비용이고 빨리
626조. 그 비용 끝나고 안 주면 무슨권 행사 빨리 유치권. 근데 해지 또는 종료. 해지 밑에 종료. 해지 또는 뭐 종료 하고 나서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 있다 없다? 있다. 몇 조? 203조. 비용 산청권 있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하는 거 잘 나온다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만약에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딱 들어가면 그거는 아까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고 유치권 없다. 이건 나중에 무슨 풀이 할 때 중요하다? 문제 풀이 할 때 권리금, 보증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하면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 그 다음에 매매대금, 물품대금, 대금, 대금, 대금 다시 뭐 하고 명의신탁, 채무불이행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나중에 또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하는 거 굉장히 그거 짱 중요. 그건 문제풀이 할 짱 중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다음 중 유치권이 승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유치권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면은 아까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하면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고 대금, 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고 무슨 신탁, 명의신탁, 채무불이행 이런 거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무슨 건 있다? 유치권이 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자, 여러분 개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개 죽었잖아요. 개는 법률에서 뭐로 취급한다? 물건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버린다고. 개 원래 죽으면 반려견. 됐습니까? 하면은 일반 쓰레기 봉투 해가지고 이거 하거든. 원래 법률상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 동물병원에 가면 막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안락사 시켜가지고 그 처리업체 일반 쓰레기 봉투 해갖고 처리업체에 맡긴다고. 어디에 하면은 동물병원에 하면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따로 이제 반려견 해가지고 소가 가는 업체가 있다고. 자, 있는데, 어쨌든 법률상 그렇다는 거지. 그럼 자, 개가 지나가는데 사람 다리를 물었다. 그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럼 개가 사람 다리 물어갖고 치료비 30만 들어갔다고. 그 개 잡아놨다. 뭐 잡아놨다? 개 잡아놨다고. 무슨 건? 유치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은 어디에서 발생했노? 개. 그 개 잡아놨다고. 그럼 소유자가 와서 반려견 주인이 와서 개 주세요. 개가 내 다리 물어가지고 치료비 30만 원 들어서 치료비 줄 때까지 개 줄 수 없어요.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행사. 그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무슨 건 있다? 유치권 있다. 그 앞에 무슨 하자로 인한? 물건 하자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무슨 건 있다? 유치권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목적물 채권, 동그라미, 목적물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자, 물건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령을 요하지 않는다. 그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나중에. 자, 근데 그 밑에 뭐 설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기 들고, 거기서 설명이 있다, 난 집에 가서 보고, 좀 차 고쳤다고. 뭐 고쳤다고? 차 고쳤다고. 차가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 맡겼다. 근데 모르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 아저씨, 내가 모르고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요 근처에 사는데 꼭 나중에 저녁 때 그 돌려줄 테니까 지금 제가 급해서 근데 차 주시면 내가 꼭 저녁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요 근처 사니까 또 뭐 자주 올 거고 하니까 주세요 해갖고 줬다고 믿고.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오고, 한 달이 돼도 안 오고, 근데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소유자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일을 교환하러 왔다고. 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수리한 자동차다. 이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은 언제 발생하고? 6개월 전에. 언제? 옛날에 채권이 발생하고 이번에 우연히 목적물을 점유했다.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결연성만 있으면 되고. 근데 그 채권이 현재 점유 중에, 지금 현재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만 있으면 된다? 결연성. 그래서 채권은 언제 발생하고? 옛날에. 이번에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우연히 점유했다. 무슨 건? 유치권. 근데 현재 반대, 지금 현재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채권과 점유,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연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잘 낸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래서 유치권은 아까 특성, 아까 19개, 그거 기억하고 여기 거 하면 거의, 문제가, 풀릴 거라고, 예, 봅니다. 그죠? 보고, 또 뭐 문제 한 몇 개 더 해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무슨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뭐, 이 유치권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권으로 넘어갑니까? 저당권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권? 저당권. 저당권인데, 그럼 여러분, 아까 저당권자는 누구다? 채권자지. 저당권자는 무슨 자? 채권자고,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인데, 보통 누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합니까? 채무자. 그지? 근데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다를 때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이렇게 하죠.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이어야 한다 하면 OX? X.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뭐를, 그럼, 이, 내용 굉장히 많은데,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하냐면,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책 한번 보는데, 책. 435페이지. 몇 페이지? 435페이지. 찾습니까? 435 빨리 찾습니까? 예. 거기 문제 한번 보자. 틀린 것인데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건 지상권과 저당권. 맞습니까? 예.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전세권을 양도해서 몇 개 이전? 원칙. 두 개. 사용수익하는 것만 따로 뗄 수는 없고, 돈만 따로 뗄 수 있다. 돈만 따로 떼기 위해서는 사용수익이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종료, 소멸, 만료. 다시 뭐, 종료, 소멸, 만료, 해지.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채권만 따로 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처럼, 여러분, 저당권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채권자, 채무자. 네. 요 저당권 설정해놨다고.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했는데 원칙적으로 몇 개 이전하면 두 개. 저당권 이전 됐습니까? 병한테 야 을한테 내 1억 받을 거인데 내 대신 너가 1억 받아라. 이걸 채권 양도라 그런다고. 무슨 양도? 채권 양도와 함께 저당권도 몇 개 이전? 두 개.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몇 개 이전? 두 개. 몇 개 이전? 두 개. 여러분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만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 근데 저당권만 채권은 그대로 두고 갑이 가지고 있고 저당권만 병에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저당권과 채권은 몇 개? 두 개 하고 무슨 치? 일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몇 개 이전? 두 개. 몇 개 이전? 두 개. 채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근데 주어 저당권만 분리 OX X 그거 2번
2번, 2번. 무슨 권은? 저당권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근데 거꾸로 저당권, 채권만 분리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근데 주어, 무슨 것만? 저당권만 분리, OX, X. 그게 틀린 거 2번. 그 다음 3번.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아까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소멸, 완불함 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지? 그러면, 자, 채권이 돈 갚아갖고 소멸해도 저당권 소멸하고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10년.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그게 지금 3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출처야지. 여러분, 아까 했죠? 요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슨 불함? 완불함. 해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꼭 완불함 뿐만 아니라 또 채권이 무슨 시효에 걸려가지고 소멸시효로 소멸하면은 요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 이걸 부정성이란다. 그럼 거기에서 3번은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거기 핵심. 어쨌든 뭐 시효 완성이든 완불함이든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든 어디에다 동그라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 이걸 줄땡겨서 무슨 성이란다? 부정성. 그럼 나중에 할 텐데 여러분 만약에 주물에 저당권 설정해놨다. 어디에? 주물에. 여기 붙어있는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당 부동산의 종물 부합물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5번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소유자가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저당권은 등기만 해놓는다 했잖아, 그지? 등기해놓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한다.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가지고 있는데 자 채무자가 못 갚았다. 아까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3취득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비용이 있다고. 뭐 있다? 비용. 이럴 때는 경매대금에서 금방 뭐래노? 요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같은 비용 제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당 순서 할 때 1순위가 누가 배당받냐면 제일 최1순위가 실행비용. 무슨 비용? 실행. 두 번째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번에 저 주택임대차 무슨 땅 찬 줄도 모르고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소액보증금 중 일정해. 그렇게 배당받는다. 1순위 실행비용, 2순위 비용. 비용이 무조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보증금? 특별법에 의한 무슨 보증금? 소액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천 중에서 얼마? 3,700을 매수위로 1순위.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비용이라고. 그래서 5번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뭐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시 무슨 비든 필요비든 유익비든 누구 이외에 누가 가지고 있던가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뭐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뭐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같은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그걸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그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아까 2순위, 1순위가 무슨 비용? 실행비용. 2순위가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같은 비용. 어?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고 기억하고. 요건 이제 기본이고, 이 기본이고. 시험은 이제 거기 435페이지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게 시험 문제. 거기서부터 시험 문제.
됐습니까? 자, 그거 이제 프린터 쭉 정리해냈습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자, 저당권 정리한다. 1번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무슨 담보채권?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2번 피담보채권 범위. 3번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별이 있는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나.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범위 범위 붙은 건 무조건 시험 문제 되겠습니까?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니 프린터 그 다음에 뭐 세금은 다른 뭐 중개사에도 나오고 나온다. 세금 몇 부류? 두 부류. 그 다음에 경매, 무슨 매? 경매에서 배당 순서. 아까 1번 2번 묻고 3번 4번 묻고 아 돼 있죠 그죠? 5번 6번 이거는 어디 민법에서 안 나오고 무슨 사에서 나온다? 중개사법에서 나온다. 1번 2번을 뭐라 하노? 묶어서 뭐? 비용 밑에 있죠? 설명해 놨잖아요. 3번 4번 묶어서 뭐? 법률. 5번 순위 비교. 5번 뭐 무슨 비교? 순위 비교. 6번 일반 채권. 이렇게 네 개로 기억하면 되거든. 자, 고개 들고. 자, 배당 순서. 비용, 법률, 순위 비교, 일반 채권. 여러분 그냥 저당권은 어디에 들어가노? 순위 비교. 됐습니까? 다시. 비용, 법률, 비교, 순위 비교, 일반 채권. 그런 네 개로 기억하면 된다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자, 7번 제3취득자 보호. 별 무슨 취득자 보호? 그 다음 또 있는데 그럼 7번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 8번 무슨 저당? 공동주당 9번 근저당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그럼 결국 별은 지금 아까 공동저당, 근저당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럼 지금 별 몇 개고, 거기? 공동저당, 근저당까지 넣어서 몇 개고? 예? 여섯 개지. 예? 다섯 개네. 그 한 개 또 빠졌네. 8번 한 개 빠졌네. 나중에 하는데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9번 공동저당 10번 뭐 근저당 요렇게 6개 별 요거 다 별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 뭐 되겠습니까? 별 시험 문제 잘 낸다. 뭐 잘 낸다? 별. 그 다음에 아까 별 안 붙은 거 아까 경매, 세금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낸다. 다른 데서 잘 나오는 거지. 배당 순서 빨리 대라. 비용, 법률, 순위 비교, 일반 채권. 그렇게 네 개 기억하면서 그지? 그 내용은 아닌데 그건 뭐 이해고 뭐 없다. 자 그럼 다시 자 1번 갑니다. 1번. 근데 여러분 책 쭉 읽으면 어느 게 중요한지 알 수 없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제목을 이야기하면 제목 아까 그 별 6개 잘 낸다. 별 6개 잘 내고 아까 유치권은 아까 유치권의 특성 한 19개 하고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거기에서 유치권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딱 그렇게 두 부류 무슨 건이 되는 거 유치권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임대차에서 유치권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은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쟁점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쭉 읽어갖고는 안 된다. 자 갑니다. 1번 가는데 자 프린터 지금 가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은 프린터가 절을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나면 책 꼭 읽어봐야 된다.
책 안 보고는 안 된다. 책은 책을 안 보고 시험 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책은 꼭 책 안에 다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줄 칠 시간, 저는 줄 치는 거 싫어하니까. 자, 그 1번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요 피담보 채권은 요게 피담보 채권이지. 돈 채권 승립하고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해 놓잖아. 그지? 어쨌든 뭐 채무자 집을 잡아놓든 제3자 집을 잡아놓든 설정하잖아. 요 채권을 뭐라고 그런다? 다섯째, 피담보 채권. 다시 뭐? 피담보 채권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는데, 무슨 권 설정하는데? 저당권 설정하는데,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갑이 을에게 기계 팔고, 뭐 팔고? 기계 팔고. 뭐 팔고? 기계 팔고. 그 다음에 기계 팔고, 뭐 팔고? 기계 팔고. 자,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기계 팔고, 외상으로 했단 말이야. 2억짜리 기계 팔고, 돈은 몇 년 후에 받기로 하고?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몇 년 후에 받기로 하고? 2년.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매수인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예. 갑이라는 화가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그림 5천만 원짜리 그려주고 돈은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그림 가져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요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건 꼭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해서 뭐 없다. 제한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물 인도 청구권?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나 단지 금액으로 뭐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피담보 채권으로 한 거 돈 빌려주고 기계 외상으로 팔고 돈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기계 대금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매수인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갑이 을에게 그림 5천만 원짜리 그려주고 돈 그림값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됐습니까? 그림 가져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제한이 없다. 그걸 일곱자 뭐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데 단지 금액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표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 범위인데 무슨 담보 채권? 용어 꼭 제목 용어 피담보 1번은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번은 뭐 피담보 채권 범위인데 무슨 담보 채권 범위? 피담보 채권 범위인데 자 피담보 채권 범위는 뭐냐면은 여러분 뭐를 잘해야 되겠노? 국어인데 뭐?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제목에 대한 내용 중에서 쟁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목의 뜻을 모르면은 제목의 뜻을 모르고 아니 내용 백날 알아도 시험 관계없다 무조건 틀린다고. 어떤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알고 보면은 뭐 제목을 그냥 대충 무시해서 그렇다. 제목을 기억해. 제목 무슨 뭐? 제목. 여기도 마찬가지. 피담보 채권 범위 뜻. 그럼 이 피담보 채권은 뭐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냐면은 1번 갑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놨다고. 그러면 1억 빌려줬지만 됐습니까? 예. 채무자가 아니 요 채권자가 변제기에 자기가 돈 받을 걸 계산해보니까 1억 4천이더라고. 이자 위약금 다 합쳐가지고 또 빌려줄 때는 얼마 빌려줬지만 1억 빌려줬지만 무슨 기에? 변제기에 자기가 받을 걸 계산해보니까 얼마? 1억 4천. 채무자 얼마 갚아야? 1억 4천 갚아야지. 채무자가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못 갚아가지고 요 갑이 요 자기가 저당권 설정을 경매해가지고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갑은 몇 순위? 1순위지. 자기 순위에서 경매 대금에서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2번 피담보 채권 범위 이런 말 쓴다. 설명해 놨잖아요. 무슨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법이. 간단하게 그러면 요 1순위로 배당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돼 있어야 돼요. 무슨 이 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가 변제기에 받을 거는 1억 4천이지만 요 자기 지금 돈 빌려줄 때 1억만 등기돼 있다.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1억. 나머지 4천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 하면 이건 얼마? 1억.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피담보 채권 뭐 범위인데, 그럼 피담보 채권 범위에 들어가려면은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럼 등기돼 있지 않아도 요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근저당, 아, 갑이 자신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경매는 뭐 3번이 신청해도 되고 1번이 신청해도, 심지어는 일반 채권자 신청해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비용만 더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청 비용은 배당받을 때 몇 순위? 1순위. 그래서 실행 비용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신청한 사람 무조건 1순위로 배당받고. 자, 그럼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문제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아까 저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근데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건 실행비용과, 무슨 비용과?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요거 중요하다. 등기돼 있지 않아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만약 갑이 1순위다. 변제기에 돈 갚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럼 채무자가, 채권자가 돈 갚아라. 이렇게 했다. 갑이 을에게 뭐 해라? 돈 갚아라. 이렇게 했거든. 누가? 갑이,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 을에게 돈 갚아라. 했더니 을이 안 갚더라고. 됐습니까? 그다음부터 갑이 몇 순위다? 1순위다.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몇 순위니까? 여러분, 변제기가 있고, 변제기 이전에도 이자가 있거든. 어? 예를 들면, 은행 이자 마찬가지지.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예를 들면, 뭐, 어? 3%다. 이렇게 했을 때, 변제기 이후에 뭐 지체하면, 그다음부터 카드 회사에도 이자가 어떻게 합니까? 폭등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후부터 안 주면 연체 이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23%다. 이렇게 하잖아요. 폭등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몇 순위니까? 돈 받으려고 노력 안 하지. 왜? 제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이자도 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야, 니 제발 돈 갚지 말고 그냥 계속 하자. 끝까지 가자. 이게 경매 가면은 누구에 훨씬 더 많아진다? 갚게 많아지죠. 갚게 많아지면 누구에 줄어드노? 끝순위 있게 줄어들지. 그래서 무승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배당받을 수 있게 한다고. 왜? 자기가 1순위인 경우는 돈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경매대금에서 아까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걸 그 피담보채권 범위로 했잖아, 그지? 제목 중요하죠.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돼 이제. 자, 근데 요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돼 있는 경우는, 다시 무슨 기와?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면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쓰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안 쓰고,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무슨 이자? 지연 이자, 지연 배상. 세 개 같은 말. 무슨 이자? 지연 이자, 지연 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는, 자, 근데 요 이자는 그냥 이자야 하면 무슨 기 이전의 이자?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밀려있는 건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다. 무슨 기와?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럼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안 쓰고, 뭐, 지연 이자, 지연 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은 몇 년분? 1년분은 요거 중요하다. 몇 년분은? 1년분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러면 1년을 초과하는 거는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되는 거지. 1년분은 매순위로 배당받는다? 1순위.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지연 이자는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가 무슨등하니까 폭등하니까 만약에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다면 채권자가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어차피 1순위로 전에 확실하게 1순위니까 보장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갚지 마라 이러거죠. 채권자가 채무 안 갚으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누구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 배상 몇 년분? 1년분. 자 그럼 다시 또 피담보 채권 범위 하면은 무슨 대금에서 빨리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으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래서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돼 있으면 이자는 이자라고 할 때는 무슨 기 이전의 이자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근데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여기 이자에 포함되지 않고 무슨 이자 지연 이자 지연 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몇 년분 1년분 그걸 아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런 말 안 쓰고 다섯 자 피담보 채권 이런 말 쓴다.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다. 자, 근데 이제 요거 시험 문제. 자, 채무자가 갚습니다. 얼마 갚아야 되노? 앞으로 채무자 나오면은 얼마 갚아야 되노? 전부. 채무자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민법은 채무자 보호 있다 없다? 없다.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 얼마?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갚는다고. 예를 들면 아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갚는 경우에 됐습니까? 얼마 갚아야 되냐 하면은 요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배당받는 금액 그걸 아까 정확하게 하면 피담보채권의 범위인데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렇게 하지 않고 다섯 자 피담보채권만 이렇게 한다 줄여서 다시 채무자 얼마 갚아야 그럼 지연 이자는 1년을 초과한 것도 무슨 부? 전부. 근데 채무자가 아닌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는 얼마 갚아야? 피담보 채권만. 됐습니까? 변제하는데 다른 말로 무슨 일이? 일일이 무슨 된 금액? 등기된 금액과 지연 배상 몇 년분? 1년분만 변제. 그래서 채무자 나오면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데 전부 나오면 OX, X. 그거.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채무자가 주어. 주어가 중요하죠. 주어가.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무슨 자가? 임의로 갚는 경우 끊고 뭐 무슨 부?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즉 지연 배상은 몇 년을 초과한 것도 1년을 초과한 것도 무슨 부? 전부. 채무자 나오면 무슨 부? 전부. 자, 2번 무슨 자 이외자? 채무자 이외자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가 변제하는 경우는 다섯 자 뭐? 피담보 채권만 변제. 즉 무슨 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 배상 몇 년분? 1년분만 변제. 그래서 1번, 2번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주어가 중요해. 주어. 무슨 자가? 채무자가 나오면 얼마 갚아야? 전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피담보 채권만 해야지 전부 나오면 OX. 그거 나오는데 틀리는 사람 미쳐버리게. 가르쳐줘도 알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1번, 2번은 갚는 경우고 갚는데 이제 누가 갚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아까 지연배상 1년분은 누구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연이자는 고율이니까 채권자는 될 수 있으면 채무자가 안 갚으면 좋지. 왜? 자기가 매순위로 배당받으니까 1순위. 그래서 지연이자는 1년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후순위 권리자. 자, 그럼 실행합니다. 실행하는데 채무자가 설정자. 3번 누가 설정자? 채무자가 설정자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하면은 지연 이자 몇 년을 초과해도 1년을 초과해도 무슨 부? 전부. 항상 제목이 중요하죠.
채무자가 설정자이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는 저당권 실행 시 무슨 부? 전부 배당. 무슨 부 배당? 3번, 4번은 실행하는 거다. 다시 1번, 2번은 어떻게 하는 거? 갚는 거고, 임의로 갚는 경우 3번, 4번은 뭐 실행인데 채무자가 설정자이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으면 무슨 부? 전부. 전 배상 몇 년분? 1년분 이상의 것도 배당 받는다. 그 다음에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즉 제 채무자 이외 목적물을 실행한다고. 다시 누구 목적물? 채무자 이외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목적물을 실행하는 경우는 다시 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목적물을 실행하는 경우는 뭐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아까 뭐 5자 비담보 채권만 다른 말로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래서 물상보증인 이건 물상보증인 그 자리에 누구? 채무자 이외자 다시 뭐? 채무자 이외자의 담보물을 실행하는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 여부로 뭐하고? 불문하고 5자 뭐? 비담보 채권만 배당받을 수 있다.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럼 딱 나오는 건 간단하지. 이제 설명은 그러지만 채무자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전부 나오면 OX? X. 몇 자? 5자. 비담보 채권만 변제. 이거 나온다고. 그거 잘 나온다. 그렇게 나온다. 여기서. 그 다음에 또 결국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목적물을 실행해도 뭐 5자 뭐 비담보 채권만. 그 다음에 재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래서 여러분 2번은 비담보 채권의 범위고 범위 동그라미. 3번 재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범위라는 말부터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잘 내는데 여러분 앞으로 보안물 종물 나오잖아요. 그지? 무슨 물? 보안물 종물 나오는데 여러분 보안물 종물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예. 임의 규정이라는 꼭 법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지? 자, 보안물 종물은 나오면은 여러분 보안물 종물 나오면은 무조건 그 100조 2항 몇 조 2항?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요것도 이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안물 종물. 그러면 여러분 주물이 이전하면 보안물 종물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예? 그럼 매수인이 주물을 매수했다. 그럼 뭐도 매수한다? 보안물 종물도 이전. 근데 특약으로 주물만 매매하고 종물은 매매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 그럼 마찬가지다. 요 주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어디에 저당권 설정했다? 주물. 보안물 종물에도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거 잘 나온다. 원칙. 원칙에서 중요한 단어는 어느 거고? 설정 전후 불문하고 그게 핵심이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에만 저당권 미친다 하면 OX? X.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하면 OX? X. 부합물 종물은 설정 전후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러면 이건 저당권이 미친다는 말은 경락이는 부합물 종물도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지. 근데 예외가 잘 나온다. 원칙은 설정 전후 불문하고 그거 잘 내고 그 다음 예외 특약으로 다시 뭐? 특약으로 그럼 아까 요 100조 2항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보안물 종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정당권은 줄치고 무슨 거는 정당권은 하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런 사람이 부합시킨 거. 앞으로 정당권은 나오면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권. 지상, 전세, 임차인이 부합시킨, 부합시키고 끊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부합시킨 자가 소유함으로 끊고. 그럼 전세, 부합시킨 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자, 고개 들고 기억해야 됩니다. 보안물, 종물, 원, 무조건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주물의 저당권 설정 전에 보안 물건이든 설정 이후에 보안 물건이든 무조건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치고. 그러나 예외, 저당, 주물에 해도 보안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 특약, 정당권은 하고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그런 경우는 부합시킨 자가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과실. 무슨 실? 과실. 여러분, 과실 나오면은 무조건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과실 나오면 원칙. 원칙 누가? 점유자가. 어? 과실을 수취.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요. 보통 누가 점유하고 있노?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지. 뭐만 해놓고? 등기. 그럼 보통 때는 누가 과실을 수취합니까? 설정자가. 수취하잖아요.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 그래서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고, 과실금,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원칙. 1번, 핵심 단어. 출발, 실행 전, 이, 실행 후. 그게 핵심이지. 핵심 단어, 실행 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설정자가 과실, 점유하고 있고, 설정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끊고, 실행 전에는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항상 두부류, 두부류, 시험은 두부류를 했죠. 시험. 두부류, 세부류, 민법은. 2번, 뭐 후? 실행 후. 자, 실행 후는 다른 말로 경매 신청 등기 후다. 실행이라는 선, 경매 신청 등기. 다시, 경매 신청 등기 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설정자. 그러면, 그래서, 어?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근데, 실행 후 신청 이후에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고. 어? 실행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되겠습니까? 예. 잘 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과실은 실행 전이냐? 실행. 그럼 실행 전에는 과실 저당권 어떻게 하고 미치지 않고 실행 이후에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취권이 없고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건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자, 우리 저번에 여러분 366조 법정지상권 했잖아요. 저번 주에 했잖아요. 몇 조? 3. 여러분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1 뭐하고 동일하고 2 소유자가 뭐했다 달라. 1. 동일했다가 2.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305조. 1. 동일. 2.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지면 몇 조? 366조. 3.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저당권 빼고 매매 정려 교환으로 달라지면 관습법.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법? 관. 3개. 3개 있잖아요. 3개. 몇 조? 305조. 366조. 관습법. 기억해야 된다. 자, 근데 그럼 366조에서는 근데 저번에 일괄 경매 366조는 366조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어 토지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자,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근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예고를 했지 그제?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집에 가서 계속 동영상 들어야 된다. 귀가 빵꾸 나도록 기억해야 된다. 계속 들어야 남아있다고. 그래서 일괄 경매는 어디서 원래는 여기 주소가 어디냐면 요 저당권이 주소라고. 무슨 권의 주소? 시험은 근데 어디에서 나온다? 법정지상권에서 나온다고. 그럼 일괄 경매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왜? 설정 당시에 뭐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동일화 있다가 달라져야지.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됐습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토지의 저당권 건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다. 뭐만 경락? 토지만 경락권은 일괄 경매 안 되지, 그지? 근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설정할 때 뭐가 없었다? 건물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하도 했잖아. 근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토지 소유자 가지고 있으면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 하되 반드시 일괄 경매할 필요는 없고 누가 선택한다? 저당권자가. 그런 거.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여러분 일반 공동전항에서는 A, B, C 여러 개의 목적물이 있잖아, 그지? 근데 뭐 요것만 실행하고 부족하고 요거 실행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해도 좋고 동시에 실행해도 좋은데 어느 한 개만 가지고 충분히, 다시 어느 한 개만 가지고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동시에 실행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일괄 경매에서는 금방문에 일반 공동전항에서는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어느 한 개만 가지고 무슨 분이 충분히 비용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른 것 동시에 실행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뭐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 이렇게 하거든.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요 일괄 경매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토지만 가지고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 또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일괄 경매에서는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이 뭐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과잉 경매 금지의 예외라고 표현합니다. 뭐만 가지고도 토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토지만 경매해야 대금으로부터 충분히 피담보 채권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일괄 경매는 과잉 경매가 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대위? 물상 대위. 물상 대위는 여러분 아까 했죠.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교체돼도 교체된 물건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무슨 대위? 물상. 근데 유치권은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꼭 기억한다. 유치권은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되어 버리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하고 질권은 하는데 질권은 별도로 하고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 그래서 여러분 물상대위 없는 거 어디에만 없다? 유치권.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물상대위 있는데 물상대위 요거 잘 내는데 자 칠판 한번 보는데 요 집에 불이 나버렸다고. 뭐가 나버렸다? 요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물권이거든.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소멸하고 채권만 남다고. 그럼 요 집이 불나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뭐만 남는다? 채권. 근데 해필 여기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고. 무슨 보험? 화재보험금은 누가 받노? 빨리 설정자가 받잖아요. 소유자가. 그러면 요 설정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저당권자가 아까 무슨이 미리 압류하면은 무슨이 미리 압류하면은 누가 요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다. 요 화재보험금을 소유자가 받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된다. 근데
자, 그러면 어쨌든 집이 불났다,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요게 돼야 된다. 요게 저당권이 뭐야? 소멸. 하는데 요 집이 무슨 봉금으로 바뀌었을 때, 화재봉금으로 바뀌었을 때 누가 소유자가 봉금을 받기 전에 미리 저당권자가 압류하면 자기 돈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 없고, 집이 불나가요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일단 소유자가 받기 전에 제3자가 봉금을 압류했다고. 누가 압류?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하면은 저당권자가 자기 것 먼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면 OX, X.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자, 그러면 요 화재 봉금 요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 놨단 말이지. 어디에? 수용이 됐습니다. 뭐가 됐다? 수용. 여러분, 저번에 할 때 수용은 원시적 취득이다. 성질상 취득시효처럼 무슨 취득? 원시적 취득. 처음 취득한 거로 본다고. 취득시효하고 취득시효도 원시적 수용이 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고. 그러면 누가 수용 보상금을 받는다? 소유자가. 수용 보상금을 받기 전에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요 저당권 설정해놓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자, 매매했다고. 설정자가 매매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받게 됐다고. 아직까지 저당권 소멸했습니까? 소멸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요 소유, 요 물상 대유가 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물건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채무자가 매매했다고. 누가 매매? 채무자가 매매했다. 매매 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왜? 저당권 그대로 살아있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은 매매 대금, 물품 대금, 이런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하자. 그럼 아까 화재봉금 수용 그거 잘 내고, 잘 봐라 이게, 잘 봐라 이게. 옆집에 사는 병은 실화로. 누구 실화로? 병은 실화로. 이 집이 불나버렸다 이게. 누구 실화로? 병의 잘못으로 집이 불나가,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가장 열받은 건 소유자지. 소유자잖아요, 그죠? 설정자가 제3자에게 뭐,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이잖아요. 그러면 요 저당권자가 요 소유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에 무슨 이 미리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있다? 물상. 그래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무슨 대위 있다? 물상.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다시 뭐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그거 있죠, 그제? 유치권에는 없다 그러고,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금 등은 요거 아까 저당권자가 무슨이 미리 압류, 소유자가 받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되고, 근데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예요? 참가해야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매매대금, 매각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요거 그대로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또 아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니? 요거 아까 수용. 근데 여러분 아까 있죠? 매매 채무자가 팔았다. 저당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강제 징수에 한 수용. 무슨 징수? 강제 징수에 한 수용 하면은 수용 보상금에 대한 물상 대위 있지만, 협의 취득에 한 수용. 금방 뭐라노? 저번에 좀 물건 변동에서 협의라는 말 들어가면 등기해야 된다 했잖아, 수용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다. 협의 취득에 한 수용은 여러분 국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매매로 산 거하고 똑같다고. 그런 경우는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여전히 저당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수용에서도 뭐 협의 취득에 한 수용, 다시 뭐 협의 취득에 한 수용 하면 무슨 대위 없다?
그 밑에 하나 적어놔야 좀 매매대금, 매각대금 하나 더 뭐 협의취득의 안수용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꼭 기억.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예,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 저희, 그냥 줄만 쳐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세금 몇 부류? 두 부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상대위까지가 아까 앞에 제목 안 보고. 자, 1번.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제한 없다. 특정물 인도 채권도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고, 금액으로 뭐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우선 배당,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뭐 비담보 채권만 맞습니까?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요거 아까 부합물, 종물, 과실, 건물, 무슨 대위, 물상. 그럼 여기서 잘 된 게 물상 대위하고 일괄 경매 잘 출제한다. 부합물, 종물, 과실 기본 기억해야 된다. 기억, 집에 가서 모둠으로 해가 기억해야 된다고. 계속 기억해야 된다고, 이거. 뭐 해야 된다고? 강의 들었다, 무조건 안 맞춰진다. 법대 과목이라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대학교 과목이라고. 여러분, 어떤 데 공부하는데, 진짜 무식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대. 이게 중학교 과목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 택도 없다. 이거 대학교 과목이라고. 무슨 대? 법대 과목이라고. 그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게. 민법 공부하면 법과목 3분의 1 끝났다 한다고. 들었다? 안 맞춰진다. 무궁무진하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여기 시험 문제 나와 잘 나온다고. 세금 몇 부류? 두 부류. 무조건 세금이 우선한다 하면 틀린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선생님 중에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대. 이게 책 같은 데도 엉터리 되는 데도 많고. 잘 봐라.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요 소유자가, 무슨 자가? 소유자를 뭐라노? 저당권 설정자라니. 설정자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사? 장사. 무슨 사? 장사. 무슨 사? 장사. 무슨 사? 장. 부가가치세를 안 냈다고. 지금. 부가가치세를 안 내니까 세무서에서 요 지금 을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 집 조사해, 을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요 집이 있더라고. 요 집에 지금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 세금을 안 내가지고 요 부동산을 뭐 했다? 압류했다고. 그럼 여기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요 세금하고 어느 게 빠르냐 하면 우열 비교. 아니, 저당권 아니라니까. 우열 비교. 무슨 비교? 순위 비교. 먼저 성립한 게 요 세금 법정기일하고 세금 법정기일과 저당권 승립일 하고 어느 게 빠르냐? 요거 법정기일보다 저당권이 먼저 승립됐다면 무슨 권이 우선하고? 저당권. 요 저당권이 법정기일보다 늦다 뭐가 우선한다? 세금. 우열 비교 이렇게 한다. 무슨 비교? 우열 비교 또는 순위 비교. 잘 봐라, 잘 봐라. 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 설정된 요 목적물에 재산세를 못 내가지고, 무슨 세를 못 내가지고? 재산세. 못 내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압류 하면은, 여기에 저당권이 옛날에 설정되어 있어도, 이미 이전에 설정되어 있어도 뭐가 우선하냐 하면 세금이 우선한다고. 잘 봐라, 이제. 아까 장사했잖아요. 저당물 소유자. 다시 뭐? 저당물 소유자. 다시 요거는 저당물 무슨 자? 소유자. 핵심 단어. 자, 사람. 저당물 소유자가 체납. 다시 뭐? 저당물 소유자가 체납. 하고 있는,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하면 우열 비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당물 무슨 자?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저당물을 압류하면 뭐? 우열비교. 저당권 승계 법정계일. 근데 요거는, 요거 저당 목, 저당물의 금방 뭐 핵심 단어? 저당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을 가지고 저당물을 압류. 저당권 승립과 관계 없이 뭐가 우선 세금. 그러니까 요거를 뭐냐고 당해세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세? 당해세. 당해세 요거 외우면 안 되고 요거 외워야 된다. 아까 뭐 저당물에 부과된 세금. 그래서 그 위에 거, 위에 거는 뭐 핵심 단어 주어? 소유자,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어디에도 줄쳐야 되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럼 이거는 뭐? 우열비교. 무슨 비교? 우열비교, 순위비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저당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다른 말로 저당물에 부과된 세금. 일명 이걸 무슨 세? 당해세. 요거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언제나 뭐가 우선한다? 세금이 우선한다고. 이걸 일명 무슨 세? 당해세. 당해세는 이미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뭐가 우선한다? 세금. 그걸 뭐 저당물에 당해세 하면 안 되고 당해세는 기본이고 물에 부과된 세금. 물에 부과된 세금. 다시 뭐 물에 부과된 세금 하면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세금. 근데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 하면 뭐 우열비교.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도 무조건 하면 세금이 우선한다. 안 그렇다.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어? 이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금 못 내가지고 소유자가 다른 거로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 소유자 물건에 압류하면 뭐 우열비교. 저당 요 저당 목 그 지금 압류된 목적물 자체에 세금 못 내면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세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뭐 여러분 봐주시는데 이거는 경매에서는 배당 순서 요거 한번 마치겠습니다. 무슨 순서? 배당 순서. 1번 2번 묻고 1번 2번 뭐 비용, 3번 4번은 뭐 법률, 5번 수리비교, 6번 일반 채권인데 자 이런 비용도 실행비용이 1번 2번 아까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어 누구 이외에?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됐습니까?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든 비용 예를 들면 제3취득자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다시 뭐 제3취득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또는 뭐 이런 지상권자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비용 들었다고 하니 아니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고 소유자가 뭐 빚이 있어서 경매가 됐다고 했을 때는 누가 1순위가 뭐 실행비용 2순위가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필요비 및 유익비 두 번째 배당받고 그래서 실행비용도 실행비용이 먼저 두 번째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여기에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는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한 경우 누구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또는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됐습니까? 다시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비용 들었 실행당했다 했을 때는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제 법률인데 여러분 아까 좀 인도 신고 확정일자 하면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먼저 배당받잖아요. 근데 무슨 땅 찬 경우? 만땅 찬 경우는 자기가 무슨 순위다? 끝순위지. 선순위도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도 전액 배당 못 받는데 자기도 더더욱 배당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중 뭐 일정액은 저번에 했죠.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서울 기준 1억 천 이하이면 얼마? 3,700을 몇 순위? 1순위 그거. 그래서 어디다 줄 쳐야 되노? 소액 보증금 나오면 만땅 찼다고 생각해야 된다. 무슨 땅? 만땅 중에 일정액 3,700. 요거하고 같은 순위. 여러분 회사가 망했다 회사. 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하고 같은 게 회사가 망했다고. 여러분 임금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어디로 가요 정상? 그 순위.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매달분 임금, 3월분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요 요렇게 모든 전환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국세징수법 무슨 세? 당의 세 핵심 단어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저당물 소유자 하면 우열 비교다. 맞습니까? 예. 핵심 단어는 무슨 물에?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당해세. 그래서 세금도 국민을 위한 게 우선한다. 국민을 위한 세금, 아, 국민을 위한 법률이 몇 번이고, 빨리. 3번. 국민을 위한 법률 몇 번? 3번.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간다? 국가. 국민이 우선한, 국민을 위한 법률. 다시. 비용도 1순위가 무슨 비용?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그 다음 법률도 국민을 위한 법률. 주택, 상가에서 소액보증금,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뭐? 국세징수법, 당해세. 그렇게 기억한다고. 그러면 시몬스 침대 확실하게 해야 돼.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법과목은. 다음에 순위비교. 무슨 비교? 순위비교. 그 다음에 6번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저당권 끝나야 되는데 오늘 그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갖고 마침 예 수고하셨습니다.